사랑 이야기 주군의 태양. 저희 지금 너무 오게 걸어서 촬영이 힘든 지경이에요. 스킨십을 즐기고 있습니다. 살 좀 만지겠다. 너무 만진다고. 방송 사고 나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저 원래 다 얘기했네. 다 얘기했어. 다들 꺼져. 저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나요 방송에서? 아, 거침없는 주군과 태양의 토크가 시작됩니다. 시원한 여름밤을 책임지는 드라마 주군의 태양 촬영 현장에서 두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오늘도 태양은 귀신 때문에 고달픈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연기에 몰입하는 두 사람, 쉬는 시간에 또 태양의 스킨십은 멈출지 모르네요. 부러워요. 진짜 커플 같고 너무 친하고 네,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빠 멋있으신가? 다들 그렇게 멋있나? 저는 사실 어느 현장 남자배우들 다 친해요. 공효진 씨가 열연을 펼칠 때 절친 소지섭 씨는 개구쟁이. 데뷔 후 처음 만난 게 맞나 싶을 만큼 사이좋은 두 사람.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난 아는데 오빠 같은 거래요. 아 진짜 친하신가? 코미디가 너무 많아서 웃느냐고 엔지가 많아요. 제가. 오빠는 아니시고요. 제가. 코믹한 드라마 처음 듣잖아요. 아 인터뷰 하시는 분이 나 어둡고 우울한 거 하시다가 즐거운 거 하니까 좋으시죠? 아, 좋아요. 좋아요. 웃음이 인터뷰 굉장히 잘하시네요. 평소에 뭐 하세요? 그냥 놀아요. 촬영을 마치고 한밤과의 인터뷰를 준비 중인 평화로운 이때 무언가에 쫓기는 한 여인 제가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구효진 씨가 깜짝 놀란 이유는 비슷하죠? 느낌 아니까. 저 귀신이 보여요. 잡으세요. 10만 원입니다. 네, 10만 원. 어디 저를 위한 무료 방공원은 없나요? 일단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의 호흡. 아니,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보네요. 안 그 맞아?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네. 아니 오빠 놀리기가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별명도 쉬운 남자라고 했었다고. 굉장히 쉬운 남자예요. 1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잡는데 10만 원. 아까 같이 안아주는데 100만 원. 너무 싸게 불었어. 별명이 많더라고요. 모태솔로도 있고 방공 네, 호구도 있고 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남자 네. 뭐 새우과자 네. 새우과자 네. 자꾸자꾸 손이 가는 새우과자 같은 남자 귀신 쫓는 스킨십 유혹에 공효진 씨 계속 손을 뻗습니다. 저희 지금 네. 너무 오게 걸려서 촬영이 힘든 지경이에요. 아. 이제 그만 뽀뽀할 때가 됐다. 기대되는데요. 오빠한테 네. 제발 자켓 벗고 여기 살 좀 만지겠다고. 너무 좋아요. 스킨십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맛깔나는 대사 하나 꼽아주세요.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뭐 방공 와서 수목했죠. 달달했어. 난리 났었어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또다시 귀신을 볼까 두려움에 떨던 태양. 이때 그녀를 위해 단숨을 달려온 남자 주군. 수많은 시장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저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어요. 방공 왔어. 숨어. 하지만 이 명대사도 빠질 수가 없겠죠.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그딴 식으로 전할 거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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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정말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찰지게 잘 나와요. 이런 거 대본에 있나요, 지시문? 없죠. 많이 연구하셔서 뭘 이렇게 꺼지라 그럴까 뭐 할까 하다가 이게 제 기분 나쁘다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네, 기분 나쁘다. 단순히 그냥 꺼져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손에 액션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공효진 씨의 명장면은 실추의 귀신의 핑계된 4단 변신 퍼레이드. 4단 변신? 아니 대본 딱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해서 네. 어떡하지? 되게 패닉이 왔었어요. 네. 프랑스 여자 그 발레도 그렇고 네. 울다가 어지러워서 계속 엔진하고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정말 개는 악건이었어. 하지만 아무리 개로 변신해도 공블링은 역시 공블링. 근데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요. 그죠. 에이. 아 이거 이러다 이거 봐. 두 분이 아니, 오른쪽 어깨만 움직여도 이렇게 사랑스럽다? 저는 오빠 네. 잘생기셔서 너무 부러워요. 아, 그러니까요. 부럽대요. 이쁘게 생기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오빠 손도 너무 예쁘시고 그러니까요. 다리가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못하네. 이 돈도 좀 말려주세요. 진짜 오글거리네요. 주군의 태양이 사랑받는 이유가 정확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네. 둘 보는 재미? 아 그렇죠. 우선 안아줄게. 공짜로. 첫방 이후
불과 수목 드라마 1위 죽은의 태양 그 인기 비결 하나 결제 불가능한 환상의 커플입니다. 소금 커플로 불리는 소지섭 공효진 씨 모르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